안녕하십니까. 블루레이 소개하고 있는 소마 오십입니다. 오늘은 코드 B로만 출시되어 있는, 그래서 국내 블루레이로는 볼 수 없는 88 필름스의 2K 리마스터링 아시아 영화 시리즈 중에 나온, 최근에 이제 나오고 되고 있는 성룡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영화는 2Gear with Intrigue 뭐 이렇게 음모의 뭐 그 살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은 77년도에 나온, 국내 개봉명이 상당히 예상 밖인 신당산대영이에요. 근데 이소룡이 나온 당산대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화입니다. 77년도에 한국 홍콩 합작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성룡은 이 영화로 주연을 세 번째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나유 감독이 그 이소룡의 그 당산대영 정무문 등을 감독했던 나유 감독이죠. 나유 감독이 이제 성룡을 주연으로 캐스팅한 세 번째 영화이기도 해요. 이 영화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무협 영화고요. 당대의 이제 대만 그 무협 추리국의 대가였던 고룡에게 시나리오를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두 번째 영화입니다. 이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신당산대영과 전혀 거리가 먼 제목이고요. 그 이름을 써서 뭐 10만 명 정도 동원했다는데, 원래는 이 지금 써 있는 한자 제목이 보이는 검화연우강남이에요. 예, 검화연우강남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띄어 있는 게 이제 이 고룡 원작 소설의 좀 그런 재미들이 있죠. 이 고룡 원작의 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이제 첫 번째 영화가 지금 일본판 블루레이를 보고 계신데, 예, 이 작품이 이제 풍우 유성검이죠. 풍우 유성검이라고 해요. 풍우 쌍유성이죠. 풍우 쌍유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유성검의 대결이라고 해서 국내에도 이제 좀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왕우와 성룡이 출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이제 이 고룡에게 시나리오를 의뢰해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고, 이 작품은 그 한웅 합작 영화로 만들어져서 국내 배우가 주역으로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는 신일용이라고, 지금은 이제 배우 활동 안 하십니다만 한때 이제 70, 80년대에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미남 배우 중 한 명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당시 이제 여자 주인공급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호금전의 그 또 페르소나 중에 한 명인 서풍이 이제 대만 배우죠. 서풍이 이제 이 영화에서 뭐라고 할까요? 뭐 주연급이라고, 주인공급은 아닌데 또 주주연급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원래 이제 고룡은 이제 그 무협 추리극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물로 음모와 음모가 겹치고 반전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건데, 뭐 영화를 한번 봤는데 뭐 그렇게 각색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뭔가 좀 이어지지 않고 처음에 나왔던 음모들이랑 뭐 연결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패키지는 이제 초기작들이 이제 나오면 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아웃 케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아웃 케이스가 다 소진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케이스고요. 뭐 내용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뭐 일본 저기 영국판 특유의 MRA 약간 그 큰 케이스, 뭐 뚱뚱한 케이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케이스고요. 뭐 여기에 있는 외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이제 한 장 들어 있고, 이제 안에 이제 오리지널 인레이에는 오리지널 포스터가 이제 들어져 있죠. 그 나유와 고룡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써 있고, 뭐 이제 성룡이 나오는. 근데 성룡이 일종의 복수극입니다. 이게 좀 상상도 못할 만한 장면들이 좀 등장하는데, 뭐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뭐 이런 작품인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8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출시돼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성룡권이라고 하는, 역시 또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국내 뭐 신당산대영도 말도 안 되지만 성룡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도 개봉이 됐습니다. 예, 이런 이제 일본판의 포스터고요. 예, 뭐 여기 이제 이미지에 갖다 썼네요, 그죠? 예,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 그 자막이 일본어 자막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코드 A에서는 읽을 수 있습니다만 감상이 불가능하죠. 감상이 불가능한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영국판이기 때문에 뭐 감상이 국내판 블루레이로는 안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저가형 코드비 플레이어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검화 연우 강남. 네, 한옥 함짝 영화로 만들어진 성룡의 그 뜨기 전 영화. 영화입니다. 고룡이 또 각본을 했던 그런 영화죠. 투길 위드 인트리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블루레이의 이제 스펙을 보죠. 영어 5.1 라운드와 모노, 그 다음에 북경어네요. 만다린이 5.1 라운드, 그 다음에 광동어 스테레오가 있고, 만다린, 무협극들은 보통 예, 본토 만다린을 선호하죠. 오디오 셋업 보시면 됐고요. 오리지널 트레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뷰 위드 릭 베이커의 인터뷰, 프로덕션 스틸 갤러리가 두 가지가 더 있네요. 로비 카드랑 프로덕션 스틸이 있군요. 별다른 뭐 서플먼트는 없어요. 아주 중요성이 있는 영화는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자,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자, 1시간 47분 14초의 상영 시간이고요. 챕터가 9개인데요. 저 배우가 이제 정이라고 하는 배우이세요. 지금은 활동 안 하시는데, 네. 당시에 좀 잠시 주연급 한옥합작 영화에 거의 영화 주연하게 했고요. 필모를 검색하면 조금 나옵니다. 네, 되게 문 열어주는 분 신일용 씨라고 지금 저기 열심히 빵 만들고 사업하고 계시는데요. 한때는 되게 미남스타로 이름을 떠치던 분이시죠. 약간 전체적으로 영화는 좀 그 각본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닦여져 있진 않아요. 네. 또 딱 페인트 칠을 한 느낌이 확 드는 거죠. 빨간색. 네, 신일용 배우입니다. 영상 화질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리마스터가 잘 됐어요. 네. 이제 성룡이 이제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주구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이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자를 찾으면서 싸운다. 네, 한국 배우들이 말을 하고 이제 더빙을 했겠죠. 호금전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서풍도 이 영화에서 아주 또 중요한 조력자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그래도 한 10만 정도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흥행에, 그러니까 단관 개봉 시절이었기 때문에 10만이면 굉장히 성공적인 흥행 스코어거든요. 네, 여기 엽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홍릉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능 위에서 싸우는 장면을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죠. 네. 그런 장면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네. 중국 배경의 액션 영화를 한국의 이제 능에서 찍고, 네. 액션은 잘해요. 저 생각보다 신룡 배우가 액션 잘하더라고요. 성룡이야 뭐 워낙 어릴 때라서 뭐 창의적이진 않아도 액션 피지컬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하여튼 뭐 엽기적인 장면입니다. 소나무도 익숙하시죠? 네. 제 영상을 보시면 지금 엽기적인 장면 한 편을 네, 만나셨습니다. 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메뉴에는 오리지널 트레일러까지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인트리글리 제키라고 해서 이제 무명시절 제키 첸에 대한 얘기겠죠. 성룡에 대한 릭 베이커라는 분의 인터뷰입니다. 20분 2초네요. 네. 릭 베이커 리멤버스 거마연우 강남에 대한 네, 저기 나오는 지금 저 장면이 이 영화에서 그 성룡의 액션 능력을 엄청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릭 베이커는 역시 또 이런 전문가가 되겠어요. 역시 덕후 중에 덕후는 양덕이라는 거. 네. 제가 뭐 브루스 성룡을 따라가던 시절이다. 이 성룡을 따라가던 시절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영어만 지원이 되고요. 자막은 역시 없습니다. 네, 20분 2초고요. 초창기 성룡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프로덕션 스트레스 갤러리가 있고요. 네, 당시 옛날에 자료가 남은 게 있었군요. 1분 51초입니다. 당시에 이제 스틸 자료들, 서풍과 성룡이네요. 과히 호금전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서풍이죠. 네, 그 스틸드 그때 당 있는 자료들이 그냥 공개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촬영했고요. 네, 그다음에 로비 카드 갤러리가 있어요. 네, 로비 카드 갤러리도 앞에 이제 봤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영화의 극장에 걸려 있었던 로비 카드가 있는 거네요. 밑에 이제 쫙 써 있죠. 뭐 누구 고령 참여를 하고 뭐 주연 배우는 성룡, 서풍이 이름이 제일 크게 나와 있고요. 신인 뭐 신일용 배우 같이 공동 주연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이 메뉴도 구성이 1분 23초입니다. 네, 로비카드 살펴봤습니다. 자, 거마 연우 강남, 팔팔 필름스 영국에서 출시된 버전의 2K 리마스터링 버전. 뭐 국내에 사실 출시된 적도 없습니다만 이 버전을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소마 시네마 소마 51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죠. 안녕히 계십시오.